아, 일단 우리가 방송은 계속 여러분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시기 바래요. 자, 이게 일단 이 형식 중에 일형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이 형식까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중에 꼭 외우셔야 될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문장의 요소가 주어가 뭐고, 동사, 보어, 목적어가 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 뒤에 걸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 형식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리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일형식이란 건 간단하게 영어에서 주어와 그리고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더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 개의 요소 있죠. 네 개의 요소. 뭐뭐 했어요, 아까 쯤에?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 세 번째가 뭐였어, 우리가? 보어. 네 번째가 목적어 있죠. 이네 가지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 영어에서는 필요 없는 걸로 취급해요. 필요 없는 걸로.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이일 형식은 이네 가지의 요소 중에 그래, 선생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 방송 잘 다시 한번 듣고. 주어와 동사만이 여기 문장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 다른 말로 부사라 그래, 부사. 부사는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마치 뭐가 같냐면, 집을 지었는데 문 있어야겠죠? 창문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집 벽은, There is a? 더 이상 아니면 안 되나요? 우리 집, 유리는, 강화 유리? 방탄 유리?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유리면 되죠. 이런 것처럼 부사라는 건 무언가 문장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역할이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그게 부사가 뭔지도 설명해 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장에 이 동사는 좀 특이해요. 여기에 들어간 동사는 되게 특이해요. 일단 우리가 앞에 거 문장 봤을 때 기억나지만 이 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목적어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보어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 이러한 동사를, 일형식 동사를. 자, 일단 영어에서 자동사라는 뜻이 있어요. 자동사. 뭔가 자동. 자동사라는 거. 자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꼭 뒤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목적어라고 하는 게안 들어가요.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안 들어간다 그랬으면 얘는 일단 자동사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보어는요? 보어는 뒤에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 보어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동사를 우린 뭐라 부르냐? 완전! 완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는 말로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완전 자동사. 이건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완전이라는 단어와 자동사라는 단어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면 자, 그럼 우리가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형식으로. 자, 이 형식은요? 자, 일단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바로 C. 이거 뭐라 했죠, 우리가? 보어가 들어갑니다. 보어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잘 알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그러면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무슨 동사라고 부르지? 바로 자동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목적어 없는 동사는 자동사야. 그런데 목적어는 없는데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 보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없으면 이 문장은 완전하지 않죠. 얘가 들어가야지 완전해요. 이럴 때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그거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 지금 주어 동사 뒤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어예요. 왜? 자동사라는 것은 원래 뒤에 목적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선생님 방송 꼭 올려놓을 테니까 잘 모르신 분은 꼭 다시 보세요. 자, 우린 일형식 다시 갑니다. 일단.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형식 동사,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만이 필요한 완전 자동사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겠죠? 자, 주어는 뭡니까? 개들이 dogs, barks, 짖는다. 더 다른 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죠? 개들이 짖든 주어는 없을 수 없어요. 고양이가 고양이 짖나? 어쨌든 주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까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다른 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목적어 이런 것들. 다음 문제 볼게요. My mom, 엄마는요 요리를 하는 중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영어에서. 왜? 엄마가 무엇을 요리하는지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는 요리한다는 행위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엄마가 주어. 근데 선생님 여기는 is가 비동사인데, 그죠? 비동사인데 그럼 얘가 동사 아니에요? 그럼 얘만 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건 동사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의미상에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비동사하고 ing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무슨 진행형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쓰는 걸 현재 진행형 문장이라고 쓰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문장. 이럴 때는 사실은 이 전체를 따지면 얘만 동사야, 비동사야. 하지만 의미상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를 넣어서 동사라고 칭합니다. 책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이는 잔대요. 그런데 이 뒤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우리가 자동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죠. 완전 자동사로. 그 아이가 잡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아이가 자는 것만 알았으면 알았지. 잘 자는지, 대충 자는지, 뒤로 자는지, 엎어 자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아이 농담이고. 이 well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잘이라는 뜻으로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습니다만 바로 부사라는 용어입니다. 부사. 부사는 문장에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요? 뭐가 뭐에 필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던 문장에 꼭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만으로 우리는 형식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사는 없는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긴 자연스럽게 주어와 동사만 있는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다음도요. 엄밀히 따지면 are만 동사인데 are playing까지, 놀고 있는 중이다까지 우리가 동사로 취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얘가 주어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 슬라이드라는 단어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미끄럼틀입니다. 미끄럼틀. 선생님 이거 명사인데요? 맞아요. 명사야. 이 앞에 이게 뭐냐? 온 전치사. 전치사라 그랬죠? 자, 혹시 이 전치사 뒤에 쓰인 명사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전치사의 뭐라 불렀는데? 뭐라 불렀니? 전치사의 자동사? 정말 미쳐버리겠다. 목적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거 목적어인데? 선생님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갔잖아요. 라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용어가 말해주듯이 얘는 이 전치사란 단어의 목적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어에서요 이렇게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이런 거를 자 뭐라 부르냐, 잘 보세요. 전치사구라고 씁니다. 구. 구가 뭐냐면 구라의 구가 아닙니다. 뭐라고? 저 구라장이가 모르고 있네 계속. 구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그거를 우리는 구라고 불러요. 자, 여기 몇 개입니까? 온이란 한어, 도라는 둘, 슬라이드란 셋, 세 단어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세 단어, 전치사 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영어에서 전치사 구는 다른 말로 부사 역시
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아까 뭐라 했지? 부산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 여기 부분은 문장에 없는 셈 친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럼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the children 주어 are playing이라는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형식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기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냐? 자, 첫 번째. 이거 웃겨요. The painting, 그림이요. 있다. 비동 어디 어디에 있답니다. 오, 그럼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에서 형식은 뭘 보는 거야? 네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는 주어가 있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까 뭐라 불렀지 내가? 얘를 전치사라 불렀죠. 자, on the wall까지를 뭐라 부른다?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 전치사 구는 뭐다? 부사 구다. 그럼 얘는 뭐다? 필요 없다. 그럼 여기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주어와 동사만 남아 있는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아, 이 형식까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봐주시면 지금 눈빛이 거의 동태 눈빛이에요. 어디 좀 먹고 왔니? 자, 중요한 건 일형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바로 there is, there are라는 문장.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우리가 뭐라 했냐면 원래 there의 뜻은 거긴데 여기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써요?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there is there라는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뜻을 해석을 했던 그 단어거든요. 언제 is를 쓰고 언제 are을 쓰느냐? 그거는요, 얘 뒤에 쓰이는 명사가, 얘 뒤에 쓰인 명사가 단수 명사가 오면, 그러면 is를 쓸 거고, 반면에 여러 개인 복수 명사가 뒤에 오게 되면 당연히 are을 쓰겠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단수냐 복수냐가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에서 바뀌어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얘는 뭐예요? 자,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여기 저기 같은 단어는 부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몇 형식일까? 일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there is, there are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일형식에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박형식은 몰라도 일형식은 꼭 아세요. 그죠? 네? 일형식은 모르고 박형식. 너 박형식 어디 사는지 아니? 너 모르지? 너 일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알지? 일형식은 알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